아이고 반갑습니다.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로얄 고구마 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. 13레벨 지오님 안녕하세요. 이탈리아 분인 것 같습니다. 고블린 오두막으로 첫 패를 내줍니다. 호그라이더가 오는데 저렇게 뒤에서 오면 저 고블린 오두막으로 떨어집니다. 활골 군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전을 준비하도록 합니다. 이미지 없이 창고 블루는 프린세스 타워 공격할 수 있었고, 지금은 프린스가 건너오는데 바바리안이 방어할 유닛이 있습니다. 저 코그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고블린 오드막은 잠깐 대기하도록 합니다. 감전을 쓰고 싶은데 해골 군대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코그라이더를 땡겨서 방어해줍니다. 호그라이더는 한 대 타워를 때리고 방어가 됐고, 제 호그가 나갈 타이밍을 봐야 됩니다. 한 대만 때리고 지금 핀스랑 미니페카가 함께 와서 좀 아픈 상황인데, 일단 프린스는 방어가 됐고 미니페카가 네 정리가 됐습니다. 2300대 2500 제가 약간 불리한 상황입니다. 적은 지금 호그가 대기 중인 상태고 해골 군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으로 오그라이더가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여다가 발키리가 한 번에 오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들었습니다. 이거 공격이 은근히 아픈데요. 발키리와 마법사 호그라이더가 한 번에 갑니다. 프린스는 바바리안으로 방어가 됩니다. 마법사 살아있습니다. 마법사 앞으로 가면서 공격해줍니다. 바바리안 잘 때리고 있고 타워 깨집니다. 1초 남기고 크라운을 얻어내면서 1대0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전투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전투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